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예제문에 대해 풀이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번 과제는 수업을 통해서 얘기했듯 절대좌표에 대한 예제문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제문은 통해서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니 꼭 참고해서 집에서 복습을 꼭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문은 수업 시간에 절대좌표를 얘기했듯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라인과 사용을 해서 이제 X축, Y축 입력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 라인을 키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깔인 제일 사각형 그리고 중간 작은 걸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2 써서 엔터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위 위치에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5,2를 함으로써 X축 15, Y축 2로 작업이 포인트가 찍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15,10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0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이 된 후 마지막은 커서를 갖다가 찍어주심으로써 이렇게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ESC를 통해서 취소를 하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라인을 키고 가운데 사각형인 3,3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을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14,9를 눌러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쪽으로 가기 위해선 3,9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커서를 찍어서 ESC를 통해 작업을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인 라인을 키고 4,4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13,4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13,8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4,8을 누른 후 마무리는 커서를 찍어줌으로써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 영상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개념도는 그거예요. X축과 Y축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는 이게 유용하게 어떻게 쓰일지는 추후 계속적으로 배우다 보면 나중에 사각형을 통해서 작업할 때 되게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꼭 오른쪽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